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빠르면 오는 10월 말 탄핵안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하달한 외국인 재정 보증인 법적 책임 단속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주 상원 존 리우 의원이 경로의 달을 맞아 KCS 경로회관을 찾았습니다. 한인 패션 기업 포레버 21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쿠모 주지사가 멘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10월 말 탄핵안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조사 청문회도 앞으로 몇 주 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위와 정보위 그리고 정부 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오는 10월 4일까지 우크라이나 의혹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세계 상임위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커트 볼코 국무부 우크라이나 협상 특별대표, 고든 썬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 등 국무부 소속 관리들로부터 진술을 받는 일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는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프 정보위원장은 지난 27일 우리는 청문회, 목격자 인터뷰, 자료 제출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앞으로 바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의혹을 고리로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주도하는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과 내부 고발자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 고발자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 전화에 대한 간접적 묘사는 사기라고 비난하고 다시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가 그에게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사건 종료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국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하달한 외국인 재정보증인 법적 책임 단속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공적 부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 재정보증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재정보증 가이드라인에서 재정보증인이 이민 신청에 필요한 I-864 양식을 서명 제출함으로써 이민 신청자가 불법으로 받은 정부 복지 혜택을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혜자는 연방보건복지부가 정부 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포착한 후 연방재무부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해 이민 신청자가 이용한 액수만큼 배상을 요구하게 되며 재정보증인이 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징수합니다. 이민 신청자가 불법적으로 받아서는 안 될 정부 복지 혜택으로는 연방정부 생활보조금, 빈곤가족을 위한 임시현금보조, 푸드스탬프, 주정부 아동건강보험 등이 적시됐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입법화된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과 복지 개혁법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제정된 이후 지난 23년 동안 사실상 작동되지 않았으며 이민자가 규정을 위반하고 공적 부조를 받더라도 재정 보증인이 배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난주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상한제 철폐 법안이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면서 표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딕 더빈 상원의원 등 민주당 상원 지도부 일부는 지난주 26일 표결을 앞두고 이견을 표출해 결국 법안 수정 여부를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브라이트 바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에 반대했던 데이빗 퍼듀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반대 의사를 철회해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보였지만 딕 더빈 상원의원이 쿼터 상한 철폐 대상 확대 등을 주장하며 법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견이 좁혀지기까지 표결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취업 이민에서 현재 출신 국가별로 적용되고 있는 연간 7% 상한제를 철폐해 모든 취업 이민 신청자들을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순서대로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연방 상원을 최종 통과하면 인도, 중국, 필리핀, 엘살바도르, 멕시코, 베트남 등 별도 우선 일자가 적용돼 왔던 6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영주권 수속이 크게 앞당겨지지만 한인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 영주권 대기자들의 영주권 문호는 10년 이상 후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상원 존 리우 의원이 경로의 달을 맞아 KCS 경로회관을 찾았습니다. 존 리우 의원은 탁구를 치며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300개의 스낵백을 전달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존 리우 뉴욕주 상원 의원이 지난 27일 플러싱 KCS 경로회관을 방문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스낵백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존 리우 상원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한인 시니어와 아시안 시니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뉴욕이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KCS 한인 봉사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자신의 부모님도 KCS 경로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This month we are celebrating senior citizens. We appreciate our mothers, our fathers, our grandmothers, our grandfathers for everything they have done for our community. 이날 행사에는 한인 시니어 탁구방과 존 리우 의원과의 복식 탁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탁구 경기를 마친 후 존 리우 의원은 H마트의 후원으로 준비한 300개의 스낵백을 한인 중국인 시니어들에게 나눠주며 경로 사상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미국에서 재외국민의 절도 범죄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등 해외에 체류하다 범죄 피해를 입는 한국인이 5년 사이 두 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에 제출한 2018년 재외국민 사건 사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국 국적자를 노린 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외국민 사건 사고 피해 건수는 지난 2014년 5,942건에서 2015년 8,298건으로 증가한 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3,235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하루 평균 36건의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국적자들이 당한 범죄 피해 사례 중에는 절도 피해가 최근 급증했습니다. 절도 피해는 2012년 6건이었지만 2015년 169건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790건으로 2012년에 비해 130배나 증가했습니다. 심재권 의원은 특히 분실된 여권이 위변조돼 제2차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여권 분실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의 위생 문제가 계속 지적되온 가운데 뉴욕 한인회와 맨하탄 K타운 상인 번영회 등은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실과 키스 파워스 시 의원실 관계자들과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과 K타운 상인 번영회 박혜화 회장은 지난주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맨하탄 32가에 도로 재포장이 이루어졌지만 범람과 악취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밝히고 해결책으로 도로를 다시 포장하거나 소화전으로 물을 뿌려 도로를 청소하고 쓰레기차 청소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파워스 시 의원실 에비게일 베슬러 대민 담당 보좌관은 이 같은 커뮤니티 의견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로를 재포장할 것이며 몇 주 안으로 인스펙터를 보내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쓰레기통 개수 추가에 대해 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쓰레기 픽업 확대를 위해 860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다며 한인타운도 일주일에 3번씩으로 쓰레기 픽업 시간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외 악취 방지를 위해 쓰레기 픽업 시간에 맞춰 쓰레기를 버려 악취를 방지하는 방법이나 한인 커뮤니티의 조율과 협조가 해결책으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원활한 쓰레기차 청소를 위한 불법 주차 단속 강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지난 8월부터 파산설이 제기되어 왔던 한인 패션 기업 포레버 21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저가 상품을 판매해 미국에서 패스트 패션의 붐을 일으켰던 Forever 21이 어젯밤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984년 미국 기업 포레버 21을 설립한 재미동포 장도원, 장진숙 부부는 한국인 이민자 성공 신화로 꼽혀왔지만 온라인 중심으로 의류 구매 방식이 재편되면서 기존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포레버 21의 린다 장 부사장은 비록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온라인 매장은 계속 운영하며 미국은 물론 멕시코 등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매장들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레버 21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점포 815곳을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해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가양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킨 데 이어 쿠모 주지사는 멘솔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멘솔향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뉴욕주 보건국의 권고에 따라 멘솔 전자담배도 판매 금지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보건국은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주 동안 멘솔향 전자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율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멘솔향 전자담배 역시 판매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쿠모 주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뉴욕주 청소년의 34.1%가 멘솔향 혹은 민트향을 선호하고 있으며 2명 중 1명은 멘솔향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는 오는 10월 4일부터 가양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며 적발되면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주 최대 한인마트 H마트가 오늘부터 경상북도 특산물 특판전을 개최합니다. 오늘 열린 테이프 커팅식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경상북도의 우수 농산물을 소개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H마트에서 경상북도의 신선한 특산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엄선한 우수 농수산물들을 특가로 선보이는 이번 판촉전은 지난주부터 10월 10일까지 H마트 뉴욕, 유니온, 제리코, 리치필드 점에서 진행됩니다. H마트는 경상북도의 특산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올해로 12번째 경북 특판전을 선보입니다. 오늘 H마트 리치필드 점에서 열린 특판전 테이프 커팅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가 참석해 경상북도 특산품을 직접 홍보했습니다. 고춧가루도 아주 진짜 매운맛을 내는 고춧가루도 있고 우리 경북의 바다도 있기 때문에 미역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우리 농산물 배나 사과 뭐 그런 종류 외에 나머지 종류도 많이 있고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시래기 무 쓰레기 하는 걸 잘 모르게 젊은 분들은 그런 제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 지자체 행사들 항상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뭐 이번 그 경북 행사 때도 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판촉전에서는 상주곶감 찹쌀떡, 안동 참마 쌀국수와 안동 국시, 시래기 구룡포 훈제청어 과메기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고향의 내음 가득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제46회 LA 한인축제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축제는 한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장터부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맛깔스러운 한국 반찬에 한인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피어납니다. 젓갈 종류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특산물들이 이제 지역별로 해서 두 손으로도 들고도 남을 정도로 샀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는 향토 특산물에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도 떠올려 봅니다. 아, 지금 또 강원도 철원 쌀이 다 와 있네. 금년이 처음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고향 쌀 한번 사다 먹어보자. 이웃과 더불어라는 주제로 열린 제46회 LA 한인축제는 농수산 엑스포를 비롯해 수백여 업체들과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최대 규모의 행사인 만큼 참가 업체들도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그 한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이 이제 인산 힐링인데 인산 힐링하고 연결된 것 중에 건강에 주로 뭐 뼈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건강하고 연결된 그런 식품이 많습니다. Like today we are here at the LA Korean Festival to meet everyone. Also aside by advertising to the local media outlet,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local supermarket to further promote the property offers and future Asian concerts. 공연장 내 그늘막 설치, 공중 화장실 개수 증가, 주차 공간 확대 등 지난해부터 지적되어 온 시설 문제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연예인들의 콘서트부터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공연들도 펼쳐집니다. 운영 부실로 대대적인 임원진 물갈이까지 단행했던 축제재단이 성공적으로 이번 축제를 이끌어 적자 논란을 딛고 일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 약 750만여 명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검출된 화학물질은 암과 간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된 지역들입니다. 비영리 환경운동단체 환경워킹그룹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애나하임과 오렌지 등 총 74개 지역 수돗물에서 다량의 독성 화학물질인 퍼플로우르랄킬 PFAS가 검출됐습니다. PFAS는 주방 코팅용품, 방수복, 반도체 등에 주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주로 군부대나 공항, 공장 지역에서 검출됩니다. 신체에 다량으로 추적될 경우 간 손상이나 저체중 출산,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To know that there possibly could be some very toxic chemicals running through our water is very scary. 수질 전문가들에 따르면 PFAS의 안전 기준치는 1조 분의 1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지역의 절반 가까이가 이보다 70배가 높은 검출량이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현재 연방환경법에 PFAS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수돗물 내 오염물질을 수시로 검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돗물 관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화학물질이 발견될 경우 각 카운티나 시 정부는 의무적으로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수질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현재 연방환경보호국은 PFAS의 연방안전기준치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구 연방법원에서 임기제 판사로 근무해온 한인 스티브 김 판사를 종신직 연방판사로 지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구 연방법원은 LA와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까지 남가주와 중가주 지역을 관할합니다. 스티브 김 판사는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한 후 유명 로펌에서 소송 전문 변호사로 경력을 쌓은 후 LA에서 연방검사로 활약했습니다. 경제개발정책 전문가인 한인 2세 샌드라 최 씨가 2020년 뉴욕주 연방하원 6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로 등록을 마쳤다고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내년 5선에 도전하는 그레이스맹 현 의원과 지난 7월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민 민주사회당 퀸즈위원회 소속의 멜키아데스, 가가린 후보 등과 예비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은 지난주 뉴욕시, 롱알랜드, 허드슨밸리, 뉴저지 등에서 대규모 단속작전을 펼쳐 모두 136명의 불법 이민자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불법 이민자는 멕시코와 자메이카, 에콰도르, 온두라스, 도미니카 출신 등으로 성범죄, 폭행 등 대부분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연방이민법을 위반한 경우 불법으로 미국에 밀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ICE는 설명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던킨 브랜드는 지난 2015년 초 자사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계정 2만여 개가 해킹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3년이 지난 후 고객들에게 알렸다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적시한 뉴욕주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던킨 측은 지난해 10월 31일 온라인 해킹 피해 공지문을 내고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가입된 고객들에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뒤늦게 통보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영상 2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